안녕하세요. 점터놀이 교육 쪼물딱입니다. 여기 색깔이 초록색이랑 빨강색이랑 흰색, 검정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무척 재밌어하는 수박사기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박사기 놀이는 단계별 놀이인데요. 먼저 빨강색 점토가 첫 번째 1단계 놀이로 들어갈 거예요.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빨강색 점토를 꼭꼭 반죽하세요. 1단계는 빨간 공이 되어야 돼요. 꼭꼭 반죽해주세요. 떼굴떼굴 굴려서 공 나와라. 뚝 딱. 수박사기 놀이에서는 1단계는 빨간 공 놀이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빨간 공이 흰 공으로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고요? 자, 여기 빨강색이 있으면 여기 흰색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짜잔,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꼭꼭 반죽해서 이 빨강색을 감싸는 놀이를 할 거예요. 꼭꼭 반죽해서 떼굴떼 굴려서 손으로 넓게 펴주세요. 전체를 다 감쌀 거니까 두 개를 같은 방법으로 넓게 펴주세요. 자, 그리고 빨강색 공이 하얀색 접시 위에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씌워주는 놀이를 할 거예요. 한쪽이 씌워졌으면 반대쪽도 다시 흰색으로 감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친구들? 빨간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살짝 세게 누르면 안 돼요. 떼굴떼굴 굴려서 2단계에 흰 공 나와라. 뚝, 딱! 보세요. 1단계는 빨간 공이었는데 2단계는 흰 공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번엔 3단계 놀입니다. 3단계는 초록 공으로 변신할 거예요. 그렇죠, 같은 방법이에요. 꼭꼭 반죽해서 초록색 양이 가장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간 공, 흰 공을 거치면서 공의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초록색 양 점토가 더 많이 있어요. 꼭꼭 반죽해서 떼굴떼굴 굴려주고요. 넓게 펴주세요. 자, 손끝으로 꼭꼭 눌러주는 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손가락 끝에 힘을 많이 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넓은 초록색 잎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많이 넓게 펴주세요. 자, 이렇게 동그란 나뭇잎처럼 넓게 펴줬어요. 같은 방법으로 쏴줄게요. 여기 초록 잎이 올라가세요. 꼭꼭 감싸주고요. 하얀색 얼굴에 초록 머리를 한 것 같죠? 자,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감싸주세요. 절대로 칵 누르시면 안 돼요. 꼭꼭 싸주시고요. 여기 하얀색이 보이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살짝 밀어가면서 감싸주세요. 그리고 살짝 손에서 옮겨준 다음에 떼굴떼굴 많이 굴려주세요. 점토가 몸에 딱 붙을 수 있게 떼굴떼굴 굴려줄게요. 초록공 나와라. 뚝, 딱! 자, 이렇게 했더니 3단계 초록공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초록공에 검정색 줄무늬를 넣어서 수박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검정색을 뜯기놀이 해주세요. 몇 개의 줄을 할 건지 이거는 우리 친구들의 나이 숫자에 맞춰서 해도 되고요. 내가 뜯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하나 정도 남겨놓을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박 씨 만들기에 사용할게요. 자, 이번에는 검정색은 길쭉한 줄무늬를 만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요. 지렁이 한 마리, 지렁이 두 마리, 지렁이 세 마리, 이런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지렁이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검정색 지렁이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는 붙여보도록 할게요. 가장 가운데다 먼저 붙여주고 쭉 내려올게요. 그런데 붙일 때 이 첫 번째 붙인 줄 옆에다가 바로 가까이 붙이지 말고요. 간격을 조금 벌려 놓을게요. 이렇게 7개로 붙였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살짝 밀어서 더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긴 경우에는 좀 잘라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수박을 만들긴 했는데 선생님 이상해요. 수박의 줄무늬가 움직여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수박의 줄무늬가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도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방법은 수박의 줄무늬가 사라지는 방법. 자, 잘 보세요. 살짝 손에서 움켜진 상태에서
눌러주시고요. 책상 위에서 떼굴떼굴 손을 쫙 펴서 떼굴떼굴 수박의 줄무늬야 쏙 들어가라 하면서 세게 굴려주는 거예요. 세게 세게 굴려주세요. 줄무늬가 쏙 들어가라. 뚝 딱 했더니 짜잔 어때요? 수박의 줄무늬가 초록색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수박 색깔 사기 놀이를 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장 흥미했어하는 수박 자르기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칼은 위험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자르지 않아요. 선생님이 직접 잘라주실 거예요. 자, 칼날을 빼서 위험해요.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한번 잘라볼게요. 자, 잘랐을 때 수박의 속이 빨갛게 익었으면 아주 맛있게 익었는 거죠. 하나, 둘, 셋, 짜잔! 그렇죠. 수박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넓게 펴졌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가 벌려진 거는 아마 색깔을 감싸면서 공기가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을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조각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짜잔! 어때요 친구들? 수박하고 똑같죠? 아, 1번공, 2번공, 3번공 색깔 싸기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수박을 만들어서 직접 잘라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짜투리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그리고 수박의 씨를 만들어줄 때는 검정색을 조금만 뜯어서 저 씨도 붙여줄래요? 그러면 너무 크지 않게 조금씩 뜯어서 수박의 씨도 붙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반쪽 난 수박 안에도 씨를 조금만 뜯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짜잔!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조각 넣은 수박을 수박 싸기 놀이를 하면서 해봤는데요. 칼라믹스 점토는 이 상태에서 구워서 열 처리를 하면은 지우개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 친구들하고 재밌는 수박 싸기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수박 지우개 놀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안녕!